기본색 묻히고 다시 진한색. 그럼 내가 가야 할 자리. 이제 여기 다 큰 게 있으니까 여긴 좀 얇게. 쭉 그리다가 내가 꾹 누르면 굵었다가 다시 붓을 싹 빼는 방법.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미리 조금 정해 놓으셔도 됩니다. 해놓고 꾹 눌렀다가 살 들고 또 꾹 눌렀다가 살 들고. 자, 가운데 흰 부분 자연스럽게 남겨도 되고요. 자, 물 부족하면 앞부분만 물 묻히고 연한 색 묻히고 그 다음 진한 색 바로. 이렇게만 해도 단계가 나옵니다. 꾹 눌렀다가 천천히. 이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경우는 붓에 물기가 거의 없을 때, 물이 많을 땐 빨리 지나가시고요. 지금 물이 없을 때는 억지로 그냥 스치면 이렇게 갈피리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. 그럼 이 틈새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됩니다. 풀이 있는 것처럼. 물기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리셔도 돼요. 그럼 또 붓 끝에 물 조금만 묻히고 다시 단계별로. 한번에 꾹 눌렀다가 살 들기. 눌렀다가 살 들면 이렇게 하나로 끝내셔도 됩니다. 우리 방금 터치 넣었듯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만 대고 있어도 풀 모양처럼. 한쪽 크고 한쪽 작아도 됩니다. 남은 이제 뒤에 너무 튀지 않게 하려면 이제 올리브 그린색을 살짝.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. 여기 균형도 맞춰서 또 터치 들어가고 풀로 가득 한쪽만 두툼하게 한번 채워보면 하나씩 모양 숨어있게 그리시면 돼요. 자, 또 물 묻히고 주황 색깔로. 물기가 별로 없을 땐 테두리를 그리면서 내가 번지는 거 보고 조정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마르지 않게, 마르지 않았을 때 마르고 나서 하면 이거 단계가 그냥 딱 이래 됩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붓에 물기가 없을 때 진한 걸로 주변에 찍어 놓고요. 물기 없을 때 좀 주변을 펼쳐줍니다. 그럼 여기만 좀 진하게 나오고 나머지 잔잔하게